Okay, today is our last day of the lecture, so you will have a chance to present what you have done in our matrix theory class. The first presenter will be Mr. Jonghan Lee. Yeah, you can start. My name is Jonghan Lee, and I will talk about some paper of linear algebra. 목차를 보시면 여기 챕터 1부터 챕터 8까지 요약 제가 공부했던 것과 요약했던 것 그리고 느낀 점을 요약했고요.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 했던 것을 첨부했고요. 그리고 2006학년도 1학기 행렬론 수업을 마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는 먼저 가우스 소거법과 일반적인 행렬의 합과 곱을 구하는 것 그리고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LDU 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문제풀이들을 많은 문제풀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LDU 분해를 이용해서 행렬을 하삼각행렬과 상삼각행렬로 나눔으로써 가우스 소거법으로 AX는 B의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도 푸는 것의 다른 방법으로서 이 방식이 손으로 풀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운 점이 더 복잡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계산기를 이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에서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LDU 분해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챕터 2에서는 디터미넌트의 기본적인 성질과 여인자 전개를 통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방법과 크레머의 룰을 배웠는데요. 크레머의 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던 것에 대해서들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크레머 룰과 그 다음에 그 디터미넌트를 성질을 이용해서 볼륨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이진희 양이 프로젝트 했다길래 뭐 그렇게 정리는 안 했습니다. 3장은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와 그 다음에 기저의 정의 그 다음에 랭크 CRM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랭크 CRM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는 CRM 3.16을 저희 모두가 증명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서 그거를 다시 정리를 6조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런 작업을 거쳐서 CRM 3.26을 증명했었습니다. 다음 3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벡터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그에 따른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랭크 널리티 정리가 가장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3.26 정리의 증명이 가장 3장 강의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끌었던 과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4장에서는 좌표 벡터의 의미와 그 다음 기저 변환 그리고 쌍대 공간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 변환 행렬에 대해서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닮음 행렬 그리고 닮음과 행렬의 대각화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이 더 잘 되어 있길래 이 그림을 첨부했습니다. 문제 풀이가 있었고요. 4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닮은 부분과 그다음에 쌍대 공간에 대해서 배웠던 건데요. 쌍대 공간이란 그 벡터 공간에서 가장 그 선형 범 함수들의 집합을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요. 벡터 공간의 부의 기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변환 행렬 그 기저의 변환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에서는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았는데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흥미롭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5장은 내적의 정의와 그다음 그람슈미트 전기축기와 합법 그리고 최소 제곱표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람슈미트 전기축기와 합법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했던 것들을 다 첨부했습니다.
5장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는 그람시 정규와 직교 합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최소 제곱폐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이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최소 제곱폐의 가장 큰 매력이 최소 오차값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실험 시간에 그래프에 점을 찍어서 그 그래프의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연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프에 그 직선을 그린다면 가장 최소값의 오차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행렬의 대각화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고유값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점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제가 6장을 그 프로젝트로 했었는데요.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는 아마 제가 프로젝트로 했던 리니어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라고 생각되고요. 그 이유는 그 리커런스 릴레이션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는데 이 장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7장은 복소 공간과 허미시안의 정의, 그 다음에 슈르 정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것들을 정리했고 슈르 정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풀이들이 있고요. 다음 8장은 조던 캐노니컬 폼과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 내주신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프로젝트고요. 2006학년도 1학기 행렬론 수업을 마치면서 가장 그 느낌이 많았던 게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한테 가르쳐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자기가 잘 정확하게 알아야 남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리니어 리커런스 릴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프로젝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선형 점화식의 일반화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공부했던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대각화와 고유값에 대해서만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컴패니언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먼저 점화식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점화식 형태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매트릭스로 쓰면 이런 식의 매트릭스 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트릭스에서 캐릭터리스틱 방정식을 구하면 이런 식의 방정식이 되는데요. 이걸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증명이 어떻게 되냐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데요. K는 1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고 K는 N-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K가 N일 때는 이 다음과 같은데요. 이 검정색 박스가 N-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전체 큰 디터미넌트에서 이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이쪽 마지막 N열을 여인자 전개를 하면 이 디터미넌트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텝 3에서는 지금까지 구했던 컴패니언 매트릭스 A와 그 다음 XN 저희가 원하는 그 점화식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A를 대각화를 이용해서 A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했던 그 고유값을 이용해서 AXN 일반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만약에 1차 결합 그 고유 벡터가 다 각각 같다면 저희가 미운 방정식 때 어떤 값이 같으면 중근을 가지면 t를 곱했던 것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을 곱함으로써
1차 결합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피보나치 수의 일반화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 식을 행렬로 표현해서 컴패니언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AX 디터미넌트 특성 방식을 이용해서 고유값을 구하고요. 고유값을 이용해서 고유값의 N승으로 1차 결합을 만들어서 고유값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고유값이 다르기 때문에 1차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이고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 둘의 1차 결합으로 점화식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항인 X0와 X0을 집어넣음으로써 C1과 C2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뽑아서 제가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정석책에 나와 있었던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참고 자료였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넥스트 스피커 is Miss Yuri Yi. She will talk about linear difference relation. 구체적인 목표는 아이겐밸류 람다 값의 범위에 따른 솔루션 오브 리니얼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행동 양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종환 오빠가 앞에서 했던 거는요, 아까 제너럴 솔루션에 대해서 식을 구하셨다면 저희는 그것의 행동 양식을 알아본 것입니다. 필요한 배경 지식은 따라서 6.3.1 종환 오빠가 프로젝트 하셨던 부분에 있었던 건데요. Theorem 6.13으로서 이런 리니얼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이 식만 알고 있으면은 이걸 이용해서 고유값의 범위에 따라서 행동 양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파트를 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행동 양식이 세 가지의 행동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possible cases에서 세 가지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양식을 알아보려면 고유값의 측정이 필요한데 이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고 세 번째는 특수한 경우로서 마코브 매트릭스의 마코브 프로세스인데 이건 1조에서 마코브 체인을 다뤄서 좀 비슷한 내용일 텐데 아무튼 이거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리니얼 디퍼런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람다가 있죠. 이 람다의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unstable if A has an eigenvalue lambda with lambda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방정식에서 아마 다들 다루셨을 텐데요. 람다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게 매우 그러니까 n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exponentially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런 unsta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람다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이 커지면 람다가 0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케이스 3는 뉴트럴리 스테이블로 람다의 최대 값이 1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1이면은 n이 커짐에 따라 1은 그냥 1이니까 이게 특정 어떤 상수로 수렴을 하겠죠. 그리고 최대값이 1이니까 나머지는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수의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람다 값의 범위만 알면 이 행동 양식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람다 값의 측정이 우리는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계산을 요하는데 이런 정리들이 있으면 람다 값을 직접적이진 아니더라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게시그린 정리. 그러니까 이 정리가 이름이 붙은 걸 보면 중요한 정리겠죠. 그러니까 이 정리를 이용해서 이런 코롤러리도 나오고 여기서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람다값의 범위를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시그린 정리의 중요성은 보통 아이겐밸류를 다 구해서 하려면은 연립방정식을 큰 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 실제 문제에서는 아이겐밸류가 되게 어디쯤에 있다는 것만 알면 그러면 그 원하는 결론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게시그린 정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대각 성분의 위치에서 라인의 그 한 노우의 대각선 성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의 절대값들의 합을 반지름을 하는 서클들을 그리면 아이겐밸류들은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충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성분들 가지고 원 몇 개만 그리면 고유값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되니까 그게 대개 뭐 네가티브 쪽에 다 있다든지 포지티브 어느 한도를 넘지 않는다든지를 알면 이거는 수렴하면 수렴한다, 스테이블이다, 언스테이블이다,
원하는 적당한 결론을 금방 알게 되고 그러면 답을 이미 예측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뭐 200 by 200 행렬이나 이런 것들을 연립방정식을 아이겐밸류를 전혀 구하지 않고 하는 공대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에요. 굉장히 유용한 성을 가지고 실제에는 굉장히 유용한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로 100년 전에 개발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증명이 엄청나게 쉬워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 이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깨우치고 그 후에 지난 50년 동안 발전해왔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여류수학과 중에 수학자 중에서 올가 타우스키 토드라는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의 그 최초의 여성 교수가로 뽑힌 그 수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이 길시거린 정리의 일반화 in Overs of Cassini라고 일반화 연구를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최초의 여성 교수로 발탁이 되고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또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직접 계산을 하지 않고도 람다 값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마코브 매트릭스하고 마코브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1조에서 주로 다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온 이유는요. 마코브 프로세스가 세 번째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이게 뭐였죠? 람다의 맥시멈이 1일 때 이런 식으로 일정 값으로 수렴한다는 것이었는데 마코브 매트릭스가 그런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마코브 매트릭스의 정의는 모든 A의 모든 성분들이 다 양수이고 그리고 한 콜롬이 항상 합이 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8, 1, 1 해갖고 이게 1이 되고 1이 되고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 난 네거티브이고 이런 것이 마코브 매트릭스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코브 매트릭스는 이런 것이고 이 관련 정리를 정리했는데 이 정리들은 페롬프베니어스 정리를 참조해서 나온 것이라고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를 해서 이 정리가 나온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관련 정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대 고유값이 1이므로 초기 언급한 possible cases 중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제를 정리한 것이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람다 값의 어떤 범위를 알면은 linear difference equation의 행동 양식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보통 스토캐스틱 매트릭스는 확률 과정론이라고 해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연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논네거티브 매트릭스 우리 실제로 만나는 문제들은 논네거티브 매트릭스고 논네거티브 매트릭스는 스케일보다 스토캐스틱 매트릭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모든 문제는 스토캐스틱 행렬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 행렬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는 행렬에 관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미 배운 지식들을 이용해서 결론들을 쉽게 유도할 수 있어서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진이야. Yeah, you can start now. My name is 이진이. At first, I will talk about final term paper of matrix theory and then I will talk about my project. Final term paper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텀 페이퍼는 일단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나누어서 그때그때 배웠던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다 수정하였습니다. 틀린 부분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후기랑 자기평가를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 N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N차 평행육면체의 부피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챕터 2와 챕터 5에 있는 정리와 증명들이 쓰였습니다. 우선 스페셜 케이스에 대해서 증명을 자세히 하고 제너럴 케이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를 벡터 ABC, 유클리디언 N스페이스에 있는 벡터 ABC를 열로 가지는 행렬로 놓았을 때 이 벡터 ABC로 이루어진 평행육면체의 부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벡터 B와 C로 이루어진 평행사변형을 밑면으로 놓습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래서 면적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런 식으로 평행육면체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를 이 H라고 놓으면 부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벡터 H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가 스팬하는 평면이도 A벡터의 프로젝션을 빼면 높이가 나오니까 높이 곱하기 면적 하면 원리가 나오죠.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벡터 P를 이 정사형으로 놓고 계산해서 이 개수들을 다시 간단히 하기 위해서 문자로 넣으면 이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 H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벡터 H가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이므로 벡터 C와 B로 생성된 이 공간, 이 평면의 수직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벡터 P를 보면 벡터 B와 C의 1차 결합이므로 벡터 P도 이 평면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 H는 벡터 B, C, P와 수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렬 C를 이렇게 놓고 부피의 제곱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증명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증명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선 ATA의 행렬식이 BTB 행렬식으로 간단히 될 수 있음을 보이고 그 다음 BTB의 행렬식이 부피의 제곱임을 보인 다음에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를 벡터 ABC를 열로 가진 행렬로 놨을 때 행렬 B를 이 벡터 A를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 H로 이 치환한 행렬로 놓습니다. ATA를 계산해보면 이와 같고 아까 벡터 H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것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보면 벡터 H와 벡터 P가 수직이므로 그것의 내적이 0이 됩니다. 근데 이 벡터들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내적이 다 프로덕트로 정의되고 따라서 HTP와 PTH가 0이 돼서 이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BTB는 이렇고요. ATA의 행렬식을 계산해보면 아까 ATA 계산한 것이고 이 행렬식의 각 행과 각 열의 리니어하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의 행렬식으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행렬식을 보면 벡터 P가 이와 같이 됨으로 이걸 대입하고 또 리니어 성질을 이용해서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 스칼라들을 앞으로 빼주면 이것은 1행과 2행이 같아지고 이것은 1행과 3행이 같아져서 각각 0이 돼서
최종적으로 0이 되고 따라서 ATA의 행렬식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되고 이것은 BTB의 행렬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BTB의 행렬식이 부피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BTB의 행렬식을 보면 이와 같고 아까 벡터 H가 높이라고 했으므로 벡터 B와 C와 수직이어서 내적이 0이 돼서 여기가 0이 되고 일행을 따라서 여인자 전개를 시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앞서서 행렬 C를 이와 같이 정의했는데 이 행렬식을 자세히 보면 CTC의 행렬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앞서서 정의했던 것처럼 부피의 제곱이 됩니다. 맨 처음에 보였던 ATA의 행렬식과 BTB의 행렬식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루트 씌운 것도 같게 되고 또 BTB 행렬식이 부피의 제곱이므로 이것을 루트를 씌우면 부피가 됩니다. 따라서 결론인 ATA의 행렬식의 루트를 씌운 값은 그 A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M 스페이스의 N개 벡터로 이루어진 N차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부피도 똑같이 이처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일단 M은 차원이니까 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고정시킵니다. N은 벡터의 개수이므로 자연수이고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 육면체는 최소한 벡터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N은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제 A, N을 이와 같은 명제를 뒀습니다. 즉, 이 A가 N개의 벡터를 열로 가진 행렬이라고 했을 때 그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다음과 같다.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N이 3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하는데 앞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증명해서 참임을 보였습니다. 이제 N일 때 참이면 N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를 보이겠습니다. 이제 N일 때 참임을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벡터 C2부터 Cn 플러스 1까지 이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지는 N차 평행 육면체를 밑면으로 놓고 행렬 A를 이렇게 나타내고 행렬 B를 이 벡터 C1을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 C로 치환한 것을 행렬 B로 놓습니다.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 C는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했던 방법과 하면 벡터 C는 이와 같이 되고 또 벡터 C는 높이를 나타내는 벡터이므로 이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된 공간과 수직이 되고 벡터 P도 이것의 1차 결합이므로 이 공간에 속해 있으므로 이것들과 벡터 C는 수직이 됩니다. 앞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이 ATA의 행렬식을 구해보면 이 BTB 행렬식과 같아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고 이 BTB 행렬식이 이제 부피의 제곱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BTB 행렬식을 보면 이와 같고 이 벡터 C가 이 N개 벡터들과 수직이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다 0이 되고 내적이 그래서 여인자 전개시키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됩니다. 행렬 C를 C2부터 Cn 플러스 1까지의 이 N개 벡터들로 이루어진 행렬로 놓았을 때 이 행렬식은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N일 때 이 행렬식을 부피로 쓸 수 있다고 가정했으므로 이것은 C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평행 육면체의 그 부피의 제곱이 됩니다. N 플러스 1차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정의에 의해서 부피 곱하기 밑면이 되는 그 N차 평행 육면체의 부피의 곱이므로 이것은 A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부피의 제곱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ATA 행렬식과 BTB 행렬식이 같음을 이용해서 루트 씌운 것도 같다는 것을 볼 수 있고 BTB 행렬식이 부피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N개의 벡터를 열로 가지는 행렬을 A라고 놨을 때 이 A의 열 벡터들로 이루어진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리에 대한 증명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4차로 넘어가기만 해도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고 직관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 정리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패럴로 타입. 영어로는 패럴로 타입이라고. 6면체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면체라고 얘기하는데, 패럴로 타입, N-1 dimensional 패럴로 타입이라고. 빨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주세요. Any other question? 다른 질문. 원리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한 학기 동안 전체적으로 본인이 학습을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부터 제 턴페이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챕터별로 정리를 해서 과제를 했는데요. 먼저 챕터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강하기 전에 교수님부터 온 문자로 미리 행렬론 강의를 접해볼 수가 있었고 하지만 원어 강의라서 부담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올라온 강의를 꼼꼼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맨 처음에 첫 수업에서 제가 받았던 과제가 1.11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많이 부족해서 문제도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수식을 치는 데에도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1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는데 시메트릭과 그리고 스큐 시메트릭을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이고자 하는 것을 행렬로 놓고 각각을 전치시켜보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즈 시킨 것과 원래 행렬이 같으면 시메트릭이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스큐 시메트릭이다 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됐었고 그다음 두 번째 과제는 자기소개와 수업을 듣게 된 동기에 관한 과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일장에 대한 문제 풀이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1.16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수학적 기나법으로 이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학생분이 수학적 기나법은 자연수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오류를 지적하셔서 제가 한 과정은 K가 0일 때 그리고 K가 음수일 때 즉 음의 정수일 때는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것을 첨부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챕터 3에서는 이제 1장 수업이 끝났고 그리고 조금은 수식을 치는 데 익숙해졌고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장에서 기억이 나는 것은 섭스페이스 확인하는 문제였는데 3.2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제가 수업 시간에 과제로 받았던 문제였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합이랑 그리고 스칼라 곱이 원래의 W,
원래의 V 안에 들어가야 되면 그것은 subset이 된, 아니, subspace가 된다라는 것. 그 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됐고, 3장 문제 풀이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1 문제 같은 경우는 이종환님께서 풀어놨던 문제를 제가 파이널을 했었는데, 파이널을 하면서 필요 없이 그냥 사족을 붙였던 것을 간단히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걸 느꼈었던 거였고, 4장 풀이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했던 것을 보면, 먼저 솔루션에 있었던 오류 지적한 거, 그리고 이유리 학생인가요? 그때 질문한 거에 답을 했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 내용에서 도움이 되고자 답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솔루션에 대한 보충으로서 이진희 학생이 풀어놓은 것에서 수식을 잘못 쳐서 교수님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DET나 TR 이런 것은 랭크드. 이제 채를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챕터 2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올려준 것에 대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게시판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장에서는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여기에서 기억이 나는 게 내적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내적인지 아닌지, 이너 프로덕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문제가 제가 풀었던 문제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오르스 노말과 오르스 고날에 대해서 헷갈려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한번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그람슈미스 오르스고날라이제이션,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5장의 풀이에 이렇고요. 그다음 6장에서는 행렬의 대각화와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앞에서 5장과 연관지어서 이제 컴플렉스로 확장을 시켜서 공부를 했었는데, 같은 개념인데 이제 허미시안이나 유니타리로 용어를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8장인데요.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고 많이 낯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풀이 대신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강의록 중에 랭크 널리티 정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일단 랭크와 널리티의 합이 n이 된다. 즉 n이라는 건 t가 rn에서 r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메인의 디멘전과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증명 내용은 이렇고, 일단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이것이 레인지 T의 기저임을 보이면 됩니다. 그 기저는 앞에 3장에서가 공부를 했었는데, 스팬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임을 보이면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스팬임을 보이려면 레인지 T에 있는 임의의 W에 대해서 이것으로 표현이 가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명으로 임의의 W에 대해서 이것들로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스팬을 보이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경우는 얘를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개수가 모두 0이 되면
linearly independent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맨 마지막 식으로 이게 나오는데 보면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CK도 어차피 상수로 치면은 다 0이 되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VK 플러스 1부터 VN까지니까 여기 부분에서 떼어내서 이게 0이 됨을 보여서 마지막으로 이게 기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랭크 널리티 정리를 그 팽렬 랭크 정리라고 해서 매트릭스 버전을 앞에서 쉽게 배웠죠. 이게 이제 선형 전환 버전의 랭크 널리티 시스템이에요. 보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고 왜냐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 툴, 선형 전환의 성질, 그리고 베이시스 익스펜션, 뭐 스팬, 리니어 인디펜던트, 그리고 테크닉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하거나 할 때 구술시험 볼 때 보통 이 정리를 많이 물어봐요. 이 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선형대수학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해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정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배웠다, 행렬론을 배웠다 그러면 꼭 알아야 될 것들. 그 중에 하나예요. 랭크 널리티 시어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버전. 그 행렬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혼자 공부했던 것을 같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team aims to study about the method which established the mathematical modeling by selecting Markov chain subject and representing each of daily probability distribution in matrix theorem.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번에 마포고 체인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이 고등학교 때 저희가 확률 배웠던 걸 갖다가 간단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을 갖다가 이 행렬론에 이제 적용함으로써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걸 갖다 마커브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보면 스테이츠는 이제 창태겠죠. 항상 어떤 확률이 있을지 초기 조건을 주거나 혹은 그 마지막 조건 같은 것들을 줄 때 그런 것을 스테이츠라고 하고요. 트라이얼 몇 번 실행하느냐, 뭐 어디 몇 번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몇 회에 던졌을 때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트라이얼.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이게 바로 전위 확률이라고. 우리 항상 뭐 확률 문제를 풀 때 어느 무엇이 일어날 확률 같은 걸 갖다 말을 해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 행렬로 표현할 때 이것을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합니다. 마커브 체인이라는 건 이제 이름이고 이제 이 전위 행렬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초기 값은 당연히 나올 테고 여러분들이 확률도 다 계산하실 수 있을 테고 전위 행렬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주어진 초기 값에다가 행렬만 곱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 전위 행렬 구하는 방법을 보면요. 여기서 이제 x의 n 플러스 1은 j. 이게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놔서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행렬이 있을 때 뭐 행은 다음 확률. 그러니까 이제 이 확률을 통해서 전개되는 다음 확률을 갖다 나타내고 열에다가는 바로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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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품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그림을 문제를 하나 있으면은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 20% 30%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만들어서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식을 봤을 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저기 시그마 쪽으로 가는 거, 제브라 쪽으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0.3 곱하기 0.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 근데 이렇게 식을 갖다 자세히 보면은 P11, 뭐 P21 이런 식으로 식이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갖다 행렬로 표현하면 그것이 전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렬을 갖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제 이건 갖다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행렬을 계산하는 건데요. 먼저 여기 엑셀을 이용해서 맨 처음에 아까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시그마인 사람은 그대로 시그마로 갈 확률이 0.8%다. 그 다음 시그마인 사람 중에 0.2권 제브로 간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초기 조건을 갖다가 어떤 한 사람 0.1로 줬습니다. 0.1. 그래갖고 이 제브라에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12개월이 지난 뒤에 이 학생이 어떻게 돼 있을까에 대한 그런 확률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은 넘어가갖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은 3월달 뒤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0.6, 0.4 즉 60% 확률로 시그마 쪽에 남아있고 40% 확률로 제브라에 남아있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으면 초기에 뭐 지금 한 명을 했는데 100명이었으면 60명은 시그마에 가 있고 40명은 제브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값을 한 8월달, 9월달부터 보시면은 거의 값의 변동이 거의 적습니다. 이런 상태가, 예?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이런 상태를 갖다가 안정상태라고 해서 한 대여섯 번 정도의 시행을 거치게 되면 어느 한 값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안정상태라고 그러고 또 이런 안정상태를 갖다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값의 변화가 없는 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여기 세 번째 안정상태의 정의에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거는 거의 많은 시간이 흐르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값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식을 이용해서 바로 안정상태값 즉 이렇게 행렬값들을 다 구할 필요 없이 마지막 결국엔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내리고 시간 지금 보시면 이 마커브 체인이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추측하는 것인데요. 이 미래를 추측한다는 것이 참 힘든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수치적으로서 이렇게 미래를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확률로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음으로써 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도 하나 더 있는데요. 아이캠퍼스 올려놓으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이걸 만들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학교 이 마이크로 체인을 이용하면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뭐 몇 퍼센트가 뭐 이렇게 휴학을 하고 어떤 학생은 뭐 재수를 해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고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다 계산을 하면 학교로서 다음에 몇 명의 학생을 뽑아야 될지 몇 명의 학생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될지 등록금을 얼마 정도 인상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또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좀 복잡하지만 거기다 마커브 체인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 있는 마커브 체인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지금 제가 아이캠퍼스 올려놓은 거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조의 백성기하고 현정은행의 발표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어바웃 펀더멘탈 시어러 오브 리니어 알제브라. 안녕하세요. 저희 조에서는 선형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일종의 한번 정리한다는 식으로 예 그렇게 진행했고요. 개요가 일단 이 선형대수의 기본 정리가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크게 부분 공간의 차원과 부분 공간의 직교성 그리고 기저들의 정규 직교화 그 다음에
이 기저들에 관한 행렬이 그 대각행렬이라는 것을 보이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이 아까 하셨던 그 랭크 널리티 정리와 여기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행공간의 차원이 R이라고 하면은 영공간의 차원은 만약에 N차원일 때 행공간에서 그 전체 차원에서 행공간을 빼면은 그 영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행공간과 영공간은 저희가 배웠지만 이 직교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행렬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이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열공간과 행공간, 그 다음에 열공간에 대한 영공간과 행공간에 대한 영공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서로 이렇게 행공간은 행공간의 이 영공간과 이렇게 직교 관계이고, 또 열공간은 또 열공간의 또 영공간과 직교 관계인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행공간에서 열공간으로 가는 이 A라는 매트릭스가 존재하고, 또 이 매트릭스가 저희가 배운 선형변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변환을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영공간을 또 이 A에 대해서 선형변환하면은 당연히 0으로 가게 되죠.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걸 응용해서 최소제곱 방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AXB에서 A의 역행렬을 이용해서 X를 구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앞에서 보신 경우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해를 대신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A 트랜스포즈를 곱함으로써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저희가 알고 싶은 건 B인데 여기서 B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인 이 P를 대신 간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이 P에서 B와의 차이가 그 최소 제곱 차이가 되고, 이게 오차가 되는 거죠. 저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오차를 가장 작게 만드는 P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B 대신에 구함으로써 저희가 B를 알고자 했는데 대신 P를 알게 되는 그런 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X를 알고 싶었고, X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저의 직교성인데, 정규 직교 기저를 만드는 것은 이 그람슈미츠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쉬운데, 그 과정에서 이 대각행렬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값이 고유값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유값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행렬이면은 정사각행렬이라든가, 만약에 그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고유값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특성방정식에서 람다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A 트랜스포즈를 곱해가지고 이 고유값과 비슷한 성질을 지닌 이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 값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구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SVD 해가지고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고유값이랑 성질이 비슷한데 저희가 고유값을 모든 행렬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A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이제 그 값을 대신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행렬이 이런 식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행렬을 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 그 싱귤러 밸류 데컴포지션을 구한 건데 이렇게
이 행렬 자체로는 고유값을 가지지 않아서 이게 A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서 이걸 이용해서 람다를 구하고 이 람다를 이용해서 이제 이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고유값을 갖죠. 고유값은 당연히 2x2 매트릭스에 두 개의 고유값을 갖지. 보통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 쓰는 것은 이 A가 정사각형이 아닐 경우에 M by N인 경우에 그건 디터미넌트도 구할 수 없고 그 아이겐밸류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때 A 트랜스포즈 바꿔놓고 그 고유값을 구해서 그것이 원래 행렬의 고유값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마무리 지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의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배운 게 한 학기 동안 배운 게 뭐 선형 변환이라든가 뭐 그런 변환 것들이 역함수를 구하는 것들이 모두 이 행렬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또 그걸 이용하면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Everyone, my name is Yi Jin. I prepared this project myself. Let me introduce my project. My project subjec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mathematics. Perhaps everybody think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mathematics, but they are deeply related. Then let's start my project's representation. From now on, I will speak in Korean.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되게 인터넷상으로는 찾는 게 힘들어서 국립중앙도서관 논문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제 논문 자료를 통해서 행렬 기반 정합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악 기호를 인식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는데 저는 이것을 굳이 행렬을 통해서 음악 기호를 표현하는 것 말고도 그러니까 악보로 표현하는 것 말고도 음악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학과 음악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예로 도미솔이라는 음을 예로 들어보면 이 음들의 진동수는 4대 5대 6의 정수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음악을 행렬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미솔의 진동수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도레미파솔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 음들의 진동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 그런 음들의 진동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표현이 12루트 2의 진동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행렬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학교적이라는 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8마리로 이루어져 있고 총 음이 2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24개 음을 24 곱하기 24 행렬로 나타내주고 그러면은 24 by 24 곱하기 24 곱하기 1 행렬을 곱해주면 이때 24 곱하기 1 행렬에는 원소들이 A1이라는 24개 원소들로 쭉 나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A1이라는 원소는 도라는 음계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4 by 24 행렬에는 이 12루트 2에 각각의 n승을 곱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 5승을 곱하게 되면 도에서 5개만큼 떨어진 솔이라는 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음악을 단순히 악보가 아닌 행렬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찾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주목할 점은 이24 곱하기 1 앞에 곱해진 행렬을
반드시 정사각 행렬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 행렬을 역행렬을 취해서 A1이라는 행렬이 곱해지게 되면 이 음악이 거꾸로 재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을 재생시킬 때 거꾸로 재생시키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아마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또 생각해낸 것은 이 행렬을 이용해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암호와 결부를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영화 큐브에 보면은 어두운 방과 밝은 방 들어가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때 암호를 주어주고 밝은 방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만든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행렬을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음악을 예를 들어 도를 알파벳과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를 A로 놓고 도에 샵을 붙인 것을 B로 놓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게 된 다음에 암호를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경우를 DEATH 그러니까 데스로 놓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각각의 알파벳에 해당되는 음을 주어주고 나서 이 5 곱하기 5 행렬을 주어주고 나면 제가 유도하고자 하는 DEATH라는 알파벳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암호로 주어지게 되면은 행렬과 음악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암호를 풀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제 의견이 여기 반영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수학과 음악의 관계를 이제 자료를 찾아서 뭐 프리의 고스로도 표현할 수 있고 지수함수 고스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제가 수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부터 음악과 수학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진짜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행렬론 수업을 들으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이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번 행렬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은 and I'm in team 6. From now on, I'll introduce our team project. Our project is make final version of proof of theorem 3.26 and gathering all of the problems on Q&A and make solution of each chapters. First, I'll talk you about how to prove theorem 3.26. I think all of you already studied about theorem 3.26. When we proved theorem, we had a lot of mistakes, but we could learn by seeing other groups' work.
저희 조는 각 조가 과제로 낸 증명을 한 번에 모여서 정리를 했는데요. 증명을 할 게 저희가 수학과에 전공을 택하면서 대부분 2학년생이 많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큰 증명을 해본 게 이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증명하는 과정은 간단하게 사이클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한 거를 가장 좋은 부분을 교수님이 모아주신 거를 타이프를 해서 이렇게 루트로 그려봤어요. 여기서 루트에서 11에서 12쪽으로 가는 루트가 완성이 안 됐었는데 이종환 씨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줘서 저희 조가 이걸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증명은 간단하게 다 보신 거 중간고사 전에 제공해드렸는데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챕터 프로블럼스를 다 저희가 모은 솔루션 했던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And before the midterm exam, we made solution of chapter 1, 3, and 4. And after midterm exam, we made solution about 2, 5, 6, and 7. Even though we really tried to make no mistakes, but students found some errors of our solution. So we improved our solutions again, and we uploaded solution a few days before on Q&A. You can check it. 저희 조가 7개의 챕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교수님이 한 개만 소개하라고 하셔서 1장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1장 보면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따로 설명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 조가 이거 하면서 제일 크게 느낀 점은 교수님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는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아까 이종환 씨가 말했던 거랑 같은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돼서 이렇다.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모으면서 같은 문제들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모아서 올렸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문제들을 보면은 그냥 넘어간 게 하나도 없고 다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왜 그런지 어떤 시오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그렇게 정확하게 들은 문제가 좋은 문제로 저희가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문제들 여기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1장부터 7장까지 다시 업로드를 했어요. 다시 여러분이 에러 고친 거랑 그리고 없었던 문제 제가 막 누구누구 지적해서 풀어달라고 했던 거 그런 거 다 다시 업로드해서 이번에 한 번에 더 올렸으니까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 하면서 매주 동안 교수님 찾아갔는데 교수님 진짜 어이없는 거 물어봐도 계속 대답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이종환 씨 저희가 하는 거 할 때 도와주신 점 증명하는 거 파이널 해주신 점 감사하고요. 저희 프로젝트 할 때 많은 자료들 여러분이 다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도 발표 마치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조금씩 공부한 거지만 일주일에 뭐 조금 몇 문제씩 풀어서 또 확인하고 한 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꽤 많은 문제들을 다루었죠.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다루었고 또 익혔어요. 실제로 성경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걸 평생 쓰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균관대학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특히 수학을 계속 공부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또 잘하려는 사람은 더 잘하게 어디에 나가도 그 배운 것을 누구보다도 잘하게 하는 그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리의 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 데까지 가는 사람을 우리는 만들기 원했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적어도 A를 받는 학생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여기서 우리가 제공된 거의 모든 내용을 대부분 다 숙지했다고 스스로 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학생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혹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알아요. 그러면 돼요. 자, 계속해요. 미스 류 윌 스타트.
interpolation. Interpolation is a method of finding precise functional relation between input values and output values. It is very difficult, so in this case, we can find a closed polynomial. This is interpolating polynomial. N plus 1, for N plus 1 distinct input values, we obtain N plus 1 output values. So we construct a polynomial Px of degree equal or smaller than N. A polynomial Px is this, and interpolating polynomial을 찾는 방법이요. n 플러스 1개의 다른 input values에 대해서 우리가 n 플러스 1개의 output values를 얻으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polynomial px를 찾는 건데요. 이 polynomial px를 이렇게 놓으면 이것을 이제 행렬 표현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계수행렬인 여기 앞에 n 플러스 1 by n 플러스 1 정사각 행렬을 반대몬드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행렬식은 이거고, 근데 여기에 각각의 x, i 값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a는 0이 될 수 없고, 그래서 행렬 a는 non-singular이 되고, ax equal b는 실수 평면상에서 이제 주어진 n 플러스 1개의 점을 통과하는 n차 이하의 유일한 폴리노미얼 px를 정하는 유일한 해가 돼서, 이렇게 만약에 폴리노미얼이 존재하면 이것은 유니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제고요.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예제를 풀었는데, 저는 이거 말고, 여기 다른 예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풋 밸류 7개에서 대응하는 7개의 아웃풋 밸류가 주어지면, 우리는 이 7개의 점을 지나는 6차 이하의 다항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항식을 이렇게 놓고, 각각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인터폴레이팅 폴리노미얼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한 게 보관 다항식 인터폴레이팅 폴리노미얼인데요. 이제 이 식이 이제 7개의 점을 모두 지나면서 가장 간단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어지지 않는 0에서 6 사이에 x값 2.5에 대한 fx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f2.5는 0.5965가 됩니다. 제가 한 건 여기까지. 그래요? 다음 유정은 양 준비하고, 이 커브 피팅 인터폴레이션 폴리노미얼 구하는 거 내가 잡아 만들어 놓은 거 본 적이 있어요? 이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용해서, 또 그리고 이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이용해서, 저 작은 디그리는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저기 사이즈가 점이 많은 거는 리스트 스퀘어 커브 피팅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자발 만들었는데 웹에 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Miss Liu will talk about Ransom. Yeah, I'm Liu Jung-un. I will talk about the Ransom. We already have known the Ransom, but maybe we don't know why and when it is used. So it is the point of my project. When vector space V is infinite, to check the independence of the vectors, the Ransom is used. 벡터 공간, 란스키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벡터 공간이 finite일 때랑 infinite일 때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벡터들의 1차 독립성을 벡터들의 1차 독립성을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체크를 하는데 그게 벡터 공간이 finite일 때랑 infinite일 때 이렇게 나눠서 저는 준비를 했고요. finite일 때는 이제
기저를 사용해서 infinite dimension 이때 이제 벡터들을 여러 번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들로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행렬이 이제 란스키안이 되고 이 란스키안이 0이 아니면 이제 가역이 되니까 그러면 C들이 이제 0이 되면 그게 바로 1차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란스키안이다 이거를 했고요. 이 팩트는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란스키안이 0이 아닐 때는 0이 아니면 이제 인디펜던트가 되고 이거의 대우가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의할 점이 란스키안이 0이라고 해서 여기 있죠. 란스키안이 0이라고 해서 두 개가 종속은 아니다. 그 예가 바로 이거예요. 란스키안은 0인데 두 개는 지금 독립.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예가 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이캠퍼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finish your version. 다르게 썼거든요. 근데 제 것만 어떡하지? 먼저 말해. 인터폴레이션과 란스키안과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해서 각각의 결론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 결론과 후기를 저희는 함께 아 이게 팀 프로젝트라서요 참 개인이 하는 것보다 팀이 같이 하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어요. 자, 더 할 사람들은 준비해서.